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하요하니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 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명찰에 기록한 그대로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시작.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을까? 그는 창조자요, 인류 역사의 운영자요, 나의 생산자요, 나의 생사화복을 절대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자요, 전지하신 자요, 전능하신 자신데 그 모든 것으로 인간을 사랑하셨으니 인간을 향한 사랑은 창조자이신 그가, 전지하신 그가, 전능하신 그가 인간을 상전 이상으로 섬겨주시는 사랑,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지금도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존하고 있으며 내 목숨이 어느 날인가 끝나는 그날 절망적인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났어 영생하는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무덤에서 죽어 썩어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별을 동인 채로 죽은 수의를 입은 그대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있는 주님의 목소리의 현재성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분 천지 만물을 향하여 있으라 하니 있고 예 그리고 그들에게 각
각자의 사명을 부여해서 그들에게 명령할 때 그대로 되니라 할 때 얼마나 전지한 자요 전능자요 절대자신가. 이와 같은 주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섬긴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섬김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참 잘 모르고 있다는데 참 안타깝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자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섬겨주신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냥 불행하고 섬겨주심을 아는 자는 행복합니다. 예, 제가 연세주왕교회 담임 목사 맞습니까? 맞대요. 제가 연세주왕교회 담임 목사가 맞답니다. 우리 저 정이야 이리 한번 와봐. 우리 교회 19살에 왔어요. 네. 첫날 오던 날 청바지 입고 왔어요. 네. 지금 몇 살이지? 51이요. 51 살인데 19살에 왔으면 32년이 됐습니다. 해수로는 33년째입니다. 근데 첫날 청바지 입고 온 것을 내가 안다? 19살에 온 것을 안다? 지금도 교회 벽 옆에서 무릎을 꿇고 19살짜리가 두 손 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 눈에 선연해요. 근데 누가 전도해서 왔느냐? 이모가 전도해서 왔어요. 맞은가? 아 참. 신상 명세서를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인은 우리 교회에 참 율동을 보급한 아주 창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신랑 주고 요건 넘었고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이게 뭐냐면 화장품이요. 또 있어. 네. 참 색깔도 빛나는 사과요. 사과 참 또 있어. 아, 또 있어. 참말로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 그저 기념 손톱깎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 이거. 참말로 어떻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지? 네. 어느 정도 좋은 거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게 들어가세요.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받고 섬김을 받고 인정해주고 너무 좋대. 이 정도 좋으면 감기는 그냥 고쳐.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이 정도 좋으면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섬겨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섬기지 아니한다면 나는 영원한 죄 아래서 죄값으로 죽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절망적인 불행에서 내가 그분의 섬김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미치도록 좋은 거지고. 미치도록 좋잖아. 네. 네,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불행을 방관하지 않는데 그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전부 죽든 크든 죄에서 온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죄소는 불행이라는 것을 몰라. 응? 그래서 이 불행을 방관하면 인간은 육적으로도 불행하고 육신이 끝난 다음에 말하기도 끔찍하고 싫은 지옥. 부자가 음부라는 지옥에서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라니. 응? 미치겠습니다. 아, 나갈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100년 가다 끝나는 것도 아니요, 10년 가다 끝나는 것도 아니요, 새토록 받는 괴로움인데 나에게 자비를 베푸사 내 집에서 얻어먹던 그지 나사로의 손 끝에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내어줌 손을 캐줄 수 없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섬겨주고 하나님은 만물을 주시고 지금도 내 코로 숨쉬는 산소 하나님 것이요. 네가 지금 고도름 되지 않고 앉아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 태양의 에너지 하나님 것이요. 내가 마신 물도 하나님 것이요. 먹은 양식도 하나님 것이요.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 것이요. 나도 하나님 것이요. 내 자식도 하나님 것이거늘. 너는 인정하지 않았잖아. 내가 그렇게 너를 섬겨줬으나 너는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잖아. 너는 거기서 새세토록 괴로움을 받아야 마저 그 죄값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나를 섬겨주는 섬김을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정이 나와서 주는 대로 다 받잖아요. 목사님 너무 많아요. 그만 주세요. 절대 안 참아요. 주는 대로 다 받잖아요. 우린 주님이 섬겨주는 대로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사람의 지식으로 바라볼 때,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인간이 가진 세계관으로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섬겨? 당연히 나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니까 은혜 베푸신 일을 우리가 막 섬겨도 현찮은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섬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사랑하고 섬겨줬는데 인간의 이해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음과 경험으로만 이해가 되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에 세상 사람들은 내 지식으로 아니잖아, 상식으로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인자에 온 것은, 응? 왜 인자란 말을 썼을까? 어?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파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대속물, 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적인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실과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게 되어 죽음으로 태어나서 죗값으로 병들고 저주받고 가난하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목숨이 딱 끝나면 아까 말한 부자 같은 지옥에서 향운 살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 죄심에서 마땅히 처벌해야 되는데 그 처벌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흘려 죽어서 죄값을 갚아주고 나를 살려내는 것이 그분이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섬겨주신대요. 이렇게 섬겨주신대요. 근데 이런 섬김을 진짜로 받았다고 가지고 경험하는 사람은 내 평생에 깡통을 찬 거지라도 상관없어. 왜? 그 사랑받음이 얼마나 그 섬김이 감사하고 고마운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뿐이야. 여러분,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지옥에 가보고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럽던지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깡통을 차고 비례를 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 지옥을 가지 말라고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라고는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려고 자기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나 같은 것을 섬겨주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분에게 아까운 것이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 제일 큰 것이 목숨인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 큰 것이 목숨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은 영원하신 분이요 창조자요 전능자요 전지한 자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주어서 죽어서 자기 가진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우리가 살게 하셨다. 어디서 사느냐? 천국에서. 저는 옛날에 우리 교인들과 가끔 찬양하다 부른 찬양이 있어요. 저 혼자 할 테니까 아무도 따라서 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피는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나는 내 소원이 나는 돈 있는 것도 소원이 아니에요. 아, 돈 있는 것이 소원이라면 돈 가졌겠지요. 내가 명예를 갖는 것도 소원이 아니에요. 명예를 갖는 것이 소원이라면 명예 가졌겠지요. 권세를 갖는 것도 소원이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왜 다 배제하느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나는 여러분에게 섬기고 싶어도 섬길 미천이 없다. 근데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주님의 전체가 다 나에게 미천으로 주셨기에 나는 여러분을 예수로 섬겨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저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그 강한 힘으로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해요. 세상은 그래요. 자, 세상은 지식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유식함으로 무식한 자를 지배해요. 그러려고 공부하고 그러려고 힘을 가져요. 세상은 강한 능력 있는 자가 아주 약한 능력 없는 자를 지배합니다. 이 세상이 지배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조직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가진 전지하신 지식으로 우리 인간이 죄에서 죄 아래서 죽어서 지옥 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다.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일러줬어. 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배우신 분 아멘합시다. 죄값으로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거 배우신 분 아멘합시다. 사실임을 믿으시는 분 아멘합시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는 자기 능력으로 인간을 불행을 해결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걷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봉어리가 말하고 절름발이가 걷고 손마른 자가 치료받고 혈루증이 치료받고 어마어마한 일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 그리고 자기가 가진 최고의 부유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데 세상에 제일 부유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식. 아, 많으면 지식의 부자죠. 권력. 많으면 권력의 부자죠. 예, 돈. 하나면 돈의 부자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달란트가 많으면 그런 대로 그 정도의 부자가 나는 그것에 등하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유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부유. 그래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곧장 살아야 100년이나 살다가 딱 죽어서 지옥 가서 고통당하니까 자기가 가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에게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돈 없어도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자가 됐다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돈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둘러 가면 돈으로 안 돼. 돈으로 안 돼.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인자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목숨은 영원히 사는 목숨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부자가 됐으니. 우리는 부자라고 말할 때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참 부자같이 보이지요.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돈 더 벌고 돈 지키고 돈 보호하고 자기 지키고 자기 주변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머리는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항상 일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화요일 날이 되면 내일 3일 예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올라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드리러 올라나, 성도들이 오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서 은혜받게 만들어 돌아가야 다음 금요일 차례에 또 오니까 어떻게 그러나, 또 3일 날이 돌아오면 설교를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로 밥해야 되잖아. 막 주여 밥해. 또 3일 예배 끝나면 바로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이면 또 바로 또 내일 또 금요일 차례에요. 또 금요일 차례 우리 손주 구역 예배는 얼마나 드릴라나, 지역 예배는 얼마나 드릴라, 기관 예배는 얼마나 드릴라, 머리가 쑥 빠지도록. 그리고 또 금요일 차례 마치면 바로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되면 내일 주일 날이요. 일부 이 모든 예배 저녁 때까지 드리는 설교를 이거 다 해내야 되는데 우리 손주들에게 은혜 받게 할 수 있는가 고민이요. 그럼 주일날 때는 또 올해 시천목회연구원 강의요. 또 그럼 화요일날 그냥 평소에도 이런데 만약에 집회가 있고 내가 더 바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머리가 참 주먹 많은 머리가 일도 많이 옵니다. 참 감사하죠. 응?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하냐. 교회 관리. 응?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정말로 이 날씨가 중심 추운데 온도는 어느 정도 유지해가면서 온풍기를 돌릴 것인가 별 생각을 다 하고 지시해가면서 이러고 여러분 교회가 그냥 돌아가는 줄 알지? 천천만만의 말씀. 응? 만만의 말씀. 응? 자, 내 이런 얘기를 왜 하나 모르네. 이렇게 바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뭐냐? 여러분을 섬기느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다.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의 섬김을 얼마나 받으시고 누가 나를 섬겨줘서 속만 되겠지? 말 한번 해봐. 응? 제가 노량진에서요, 노량진 예배당에 있을 때 마당에 가만히 의자를 놓고 한복판에 앉았어요. 교회 오 바닥하고 붙었으니까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불쌍해. 3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생각하니까 불쌍하고 금요일 철에 안 나오는 사람 불쌍하고 기도 안 나는 사람 불쌍하고 지옥 가게 생긴 사람 불쌍하고 그래서 이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더니 나도 모르게 막 큰 소리로 울고 지내 막 이렇게 울었어 막 나이 50대 초반에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지나갔다 우리 여자 성도 하나가 30대 성도더니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속썩에 두신대요 목사님 목사님 무슨 울림을 이렇게 우셔요 그래 목사님 울지 마세요 목사님 더 누르면 나와 더 크게 울었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좀 그만 울어요 네가 3일 예배 안 나와서 울어 네가 3일 예배 안 나와서 울어 울어 저도 마당에 엎드려서 같이 울더라고 저도 마당에 엎드려서 왜 우는지도 모른다니까 이렇게 속삭이는데 성도가 목사 섬겨? 아이고 참말로 신앙생활이나 잘하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니까 성도들을 걱정하고 울어주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는 힘이 내게 있느냐? 없어 다 나를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겨주신 그분이 나에게 그 마음 주소서 섬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한 거 절망적인 지옥에서 벗어나는 우리에게는 참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딨어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딨어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 은혜가 어딨으며 천국 이와 같은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어딨느냐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모르기에 우리 섬겨주신 것을 아는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섬겼으니 너도 섬김 받으라고 부지런히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전어나 이 섬김 받아본다란만 섬김 받아본다란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섬김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주님께서 발을 다 씻을 때 주님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은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왜 발을 씻어주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럼 선생님 앞에 제자가 당연한 도덕적 윤리적 예 인격적 행동이지요 그게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없어 상관없어 예수께서 만약에 자기 피로 내 죄를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정말로 그 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무너져버린 분 아멘 합시다 이만큼 대속물로 주어서 나는 받은 자로 상관이 있고 주님은 주신 자로 상관이 있다 이 말이오 이 상관이 영생과 천국을 얻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지금은 네가 절대로 내 발 못 씻습니다 지금은 네가 몰라 후에는 알리라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 피
지루 속죄함 얻어내다가 전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온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참 나 같은 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만나서 상관의 대상이 되었다. 아니, 어쩔 줄 모르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주님이 나를 천지만물을 다 죽어도 모자라서 자기 목숨까지 그것도 모자라 영생과 천국까지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 오시면 공중에서 자기 신부로 맞이해서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한다니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주님과 상관하는 자의 최상의 복이 이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도 진짜 섬겨주신 예수님이 내게 있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없는 자 섬기고 내가 힘 있으면 그 힘으로 힘 없는 사람 섬기고 내가 아는 것이 있으면 그 지식으로 무지한 사람 섬기고 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능력 없는 사람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인간을 섬기는데 목숨을 죽여서 그 피를 내게 주셨다면 당연히 나도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무부수 전도자학교에 설교를 해가면서 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이 수많은 경험을 다 말하고 내가 중국 갔으면 좋은데 응? 내 가슴 속에 무지한의 함량이 있는데 이걸 말을 못하고 가면 어떡하나 응? 그런데 우리 성도들 일부 예배가 정말로 얼마나 수준이 높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가를 알면 그래도 육신 때문에 못 오지 육신이 바쁘고 힘들고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러고 해서 못 오지 그런데도 꽉 차서 일부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누가 오락해서 오는 게 아니오 안 들으면 안 된다 이건 필수 과목이다 이 말이 필수 과목 응? 필수 과목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안 오느냐 그만큼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이건 나와 상관이 있는 얘기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과 신령한 상관이 계속 전방위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우리 보고 섬기라 이게 섬기는 자가 복 있다. 응? 우린 있는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서로 섬기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응? 어떤 사람은 섬기고도 사람이 말이여 지금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감사하든 무시하든 상관없어 나는 섬기기만 하면 돼. 아멘. 내가 섬긴 만큼 하늘에
60배, 100배.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관없어. 응?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의 인류를 섬긴 인류가 다 환영합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끝까지 숨기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남이 숨겨줘도 저 사람은 어떻게 양심이 저래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 원래 인간은 양심이 그런 거예요. 누구 양심이기 때문에 마귀사탄 귀신의 양심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양심을 묻지 말고 우리 주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각기 제갈길로 갔어도 부인하고 도망갔어도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더니 우리는 섬기는 것만 할 일이지 상대방의 반응은 따지지 마라 그 말이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상대방의 반응이 좋으면 섬기고 안 좋으면 안 섬기고 그럼 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게 그렇잖아요. 음? 예, 여기 담임 목사 이 안에 안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 여기요? 어? 담임 목사 안 좋아하는 사람. 근데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돌아와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것이 주님이 피 흘리신 정신이라 입니다. 정신. 혹시 담임 목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미워 좀 하지 말아요. 미워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목사가 죽으면 썩을 것이 있나? 썩을 몸도 없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몸 가지고 여러 번 앞에 나와서 그저 애절하게 바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주님이 섬긴 그것을 알고 받아들여 한 사람도 죄 아래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섬겨주는데 고난받는 잘 들어. 응?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인이면 섬기는 일이야. 네 직무를 다하라. 응? 관제와 같이 볼때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예, 제가 저녁이 되면요. 노량진 성전, 그리고 동탄 성전, 부천 성전 전화를요. 아무개야 오늘 저녁에 몇 명이 나와서 기도하냐? 예, 목사님 잠깐 기다리고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럼 헤아리고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냐? 아, 목사님께서 몇 명 나왔나 물어봤다고 성도들에게 말 좀 해줘. 예? 말 좀 해줘. 그래 가면서 나도 기도 오고 그거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관심이 마음에 다 거가 있어. 마음. 젖이 부른 엄마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내가 난 애기에게 젖이 부는 만큼 애기는 배고픈 거예요. 젖은 애기의 배와 바로미터야. 부르면 애기가 배고파. 응? 그리고 젖을 다 먹이면 젖이 없으면 애기가 배불러. 이게 젖이 벌써 불기 시작하면 애가 배고프다. 그런데 그때 안 먹이면 조금 있다. 왜? 젖 달라 그 말이야. 젖 부르는데 엄마는 못 오는 거야 지금. 빨리 올 것이지.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은 푸른 젖을 가진 애미처럼 그냥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젖 말씀과 피의 생명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주려고 하시는 그 정신으로 주님이 주신 정신만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실제로 섬겨주는데도 이것도 모르는데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 섬김을 아시겠어 생각해봐. 아시겠는가? 세상에 모르는 사람보다 답답한 일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모름.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서로 믿음에 이르도록 섬겨서 저는 천국 가는 견인이 돼야 된다. 견인. 바로 섬김이 견인이다. 견인.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상당한 집마다 전화를 하죠. 이 담임 목사가 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이제 상당한 집마다 못 갈 때가 많, 못 가지 거의. 왜냐면 상당한 집에 보통 보면 어떤 때는 일주일에 뭐 막 하루에 세 건씩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이 뭐 친구 간 것도 아니고 저 시골에 계신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그래도 담임 목사가 조문 가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럴 상황이 못 되니까 전화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전화를 받아서 퍽퍽 내가 울을 때가 있어요. 미안해.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추구하고 노력하는데 담임 목사가 당연히 가서 주문해야 되는데 사람 노릇 못해서 미안합니다. 목사가 그의 인격의 유고뿐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셨으니 기쁨과 감사로 장례 잘 치리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네, 정말로 위로하고 심으로 조문합니다. 그쪽에서 뭐라고요? 같이 울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셨으니까요. 목사님은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위해서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목사님이나 건강하세요. 전화는 못으로 했어요. 기력도 없는데. 그냥 뭐 또 목사 때문에 걱정해가 뭐 목사 때문에 울어주는 모습을 볼 때 같이 울다 전화 끊잖아요. 섬기라는 모습은 서로 상관이 있을 때 상관관계가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날 섬긴 만큼 나는 섬길 수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더니 정말로 서로 섬겨서 우리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화기애애하고 주님이 거기 계심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 생에 재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그 명찰에 그렇게 달고 있다. 제가 이 명찰을 이렇게 붙이고, 예, 그냥 어느 공속선에 이제 가요. 그럼 사람들이 명찰을 와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무드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명찰을. 내 이름 들었는데 무드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이제 혼당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다는 만 부자 장님께서 거기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다들 식사하고 뭐 그런 거 하는 도중에 저는 바쁘니까 오려고 그러는데 저를 쳐다보더니 이번에 목사님 세상에 여기까지 명찰을 달고 오십니까? 여기는 달고 오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근데 명찰을 뭐로 달고 내기냐고 나한테 물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응? 장로님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 감사하며 평생 가진 것 주를 위해 쓰고 삽시다. 주를 위해 쓰고 살다니까 아멘 한다라고. 우리 모두 섬기는 일에 주를 위해 쓰고 삽시다. 주가 나 위해서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자기 목숨까지 다 주셨으니 우리는 주를 위해 적은 소자를 섬기도 서로 섬기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네 때문에 이르도록 천국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내가 할 일이요 주님 오시면 했다고 주님 앞에 보고서를 올려야 될 일이다 이 말이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는 섬김 받기를 바라기는 했는데 섬기지 못했습니다. 섬기게 없었어요. 섬기지 못한 거 죄요. 왜? 섬기라고 했거든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랑하라 섬겨라 했는데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무거운 짐이 되어 육신도 영혼도 절망에 이르는 날이 올 것이니 주님 말씀 순종하여 가장 행복한 복을 육신의 때 영혼의 때 누리기에 하옵소서. 나를 섬겨준 주님 내 안에 오소서. 나도 주님처럼 섬기게 하소서. 내게 있는 육신,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입,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 주여 섬기는 데 쓰게 하시고 내가 관리하는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 이르도록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회개! 섬겨!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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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성물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고 섬기신 우리 주님 나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송물이 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섬기신 우리 주님 내가 이 섬김 받고도 내가 이 사랑 받고도 나를 이 섬길 받을 줄만 알지 나를 섬기지 못하며 나를 사랑하지 못한 지난 나를 주님 용서